자, 단군이 통치했던 고조선의 수립 시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은 어떤 겁니까? 네, 사실은 그런 얘기죠. 고조선은 청동기가 되어서야 고조선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나온 건 사실 일제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970년대 예, 청동기 네. 시대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뭐 서기전 뭐 서기전 4세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조선은 원래 건국이 BC 233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4세기 5세기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거는 고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조선은 실제 시작은 4세기 5세기에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조금 더 발굴이 많이 되고 하니까 BC 뭐 학계에서 10세기 또는 많게 보면 15세기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15세기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한 10세기 정도 또 있잖아요. 2333년까지. 그러니까 그 시기는 뭐냐면은 국가가 수립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은 신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청동기 시대라야 비로소 국가가 성립되냐. 근데 실제로는 뭐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고대 이집트 문명 또는 고대 인더스 문명, 잉카 마야 문명 전부 청동기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 석기 시대. 네. 그냥 석기 시대예요. 근데 이런 문명들이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세계 학계에서 망신을 당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만 유독 청동기 시대가 때가 되어야 국가가 성립된다고 이렇게 국사 교과서에 명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거죠. 이렇게 시간을 갖고 쭉 흘러왔는데 지금 이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청동기를 만지는 시대가 되어야만 국가가 수립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15세기에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5세기라는 것도 뭐 아시겠지만 많이 잡은 거죠. 2007년에 국사교과서 개편되면서 그때 이제 15세기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때도 막 송호정은 안 된다. 왜 15세기로 하냐. 그렇게 느리는 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집트는 국가가 아니었나? 그러면 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그건 무슨 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주류 매국사학의 머릿속에 든 건 뭐냐면은 이 한반도를 벗어나면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일본 식민 사관이 만들어낸 반도 사관, 한반도 내에서 이 형성되는 것이 현재의 조선, 한국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홍산문화를 얘기했죠. 홍산문화가 이미 국가 단계에 확실히 들어섰다고 한 연대가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5,500년 전이에요. 네. 그러면은 단군 왕검이 건국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천년 이상 빠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산문화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응?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좀 더 연구해 봐야겠다. 그나마 좋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그 정도예요. 아니 그 만주가 우리의 터전이고 역사의 그 발상지인데 만주를 빼놓고 우리 역사를 얘기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소리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2333 그 연도에 해당되는 또는 서기장? 그것을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유물이나 유적이 실증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에 와서는 그거 자체도 우리가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청동기를 고조선하고 이꼬를 시켜도 사실은 서기 전 2333년 이전의 청동기가 사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국내에서도 이미 출토가 됐습니다. 네네. 국내에서도 이미 서기 전 25세기의 청동기가 출토가 됐는데 윤내영 교수님에 의하면 두 곳에서 발굴 결과가 있어요. 경기도 양평의 고인돌 유적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서기 전 2325년 무렵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양수리에 있는 그 양평군 양수리에 있는 수치예요. 탄소 연대 네. 측정이라는 것은 고인돌과 같이 네. 나온 수치 있어요. 그 수치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한 그 정도 나왔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남 영암군의 주거지 유적인데요. 여기도 방사성 탄소 측정 연대로 보니까 서기 전 2630년에서 2365년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2630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발굴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다? 발굴자가 연대가 지나치게 높게 나와서 이용 가치가 없다. 자기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니까 네, 네, 네. 아 이건 과학적인 어떤 결과라고 하더라도 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가이드라인은 넘어섰다. 학계가 굉장히 네.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탄소라든지 탄소 측정 연대 같은 이런 과학적 이 검증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이거 부정을 해야 되나? 과학계를 탄압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 쓴다는 거지 이거는. 어, 자기네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안 쓴다. 그러니까 고고학계에도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주류 매국 사학이 설정해놓은 연대를 가급적 안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연대가 많이 나오면은 오히려 그거를 줄이기 급급해요. 아니 묘한 그 동네예요. 이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라는 게. 아니 그냥 제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으로 했을 때는 과학적인 발명을 했다. 아 지금까지는 A는 B인 줄 알았더니 A는 C도 있어 이러면은 세계에서 막 극찬을 하고 저런 발견을 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저 이목이 집중되고 할 텐데 우리나라 사학계는 A는 B였다가 다른 물건들은 유물이나 유적이나 문헌이나 나오면 그거 안 돼. 너 나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빼버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증 사학을 얘기하면서 과학적인 증거가 드러나도 오히려 그거를 숨기고 교묘한 말장난으로다가 제외시키고 새로운 발견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이비로 몰아버려요. 그냥 아니야 그냥 우리 연대랑 안 맞아. 안 맞아. 우리 거랑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럼 지네끼 안 맞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할 거야, 학자냐고. 이게 실증주의도 아니에요. 실증주의가라 이거야말로 유사사학이고 사이비 맹신주의죠. 맹신. 가령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소로리 볍씨가 나왔어요. 어디? 소로리. 청원 소로리 볍씨라고 해서 그게 지금으로는 이제 17,000년 전까지 갑니다. 근데 그 전까지 지금 인정된 거는 15,000년이죠. 근데 아 이거 너무 높게 나왔는데 12,000년쯤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예전에 있었어요. 나 정말. 그러니까 청주 지역에서 발견됐거든요. 아니, 나온 대로 해야지. 그렇지. 우리가 너무 높은데. 아니, 그래서 하도 저가니까 이걸 미국으로 보냈어. 그래요? 미국에서도 높게 나왔건 똑같이.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조사 결과를 못 믿으니까. 아니 자기가 역사학자면 학자지. 과학적으로 물질을 검증해서 이게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물질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거를 자기가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걔네들 논리로 따지면 뭐냐면 도대체 매국사가 하는 얘기 뭐야. 민족사이나 제야사한테 얘기하는 게 니들이 전공 아니잖아. 왜 그렇지. 전공에다 얘기해. 그런데 자기는 뭐 아니 과학적 분석하는 사람 그게 전공이야. 그럼 그 사람이 전공한 사람이 확실하게 데이터를 내놨어.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니야. 그럼 믿어야지. 그럼 왜 자기가 상상을 해서 줄이고 보태고 하냐고. 이럴 때만 상상력을 발휘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이제 뭐 국내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보면 보통 청동 조각 같은 경우에는 BC 31세기 정도 나오고 청동 단추가 나오면 BC 26세기 그리고 비파형 창끝 같은 경우에 BC 26세기 그리고 청동 교회 작품 뭐 그 작품도 있는데요. 이것도 26세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온 거는 대부분이 24세기에서 31세기 사이예요. 기원전. 그렇죠.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때는 또 북한을 인정 안 하는 거지 또. 안 하지. 예. 환단고기 위설은 할 때는 북한 학계와 남한 학계가 모두 공통으로 위서라고 인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네가 좋은 것만을 이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북한학계 인정해버리는. 뭐 사안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여하튼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실증적이거나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관학자들, 그 식민사학자들 하는 주장 방법이 뭐냐면 논문에 이미 사실로 밝혀졌다. 이미 네. 이 정론이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몰아가려고 하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쓴 놈도 없는데 이미 정설이 됐다. 이미 다 인정하는 바이다. 쓴 놈도 없는데. 네. 이제 그게 일본 그 관학자들의 글 쓰는 방법이건데 이게 우리나라 현재 특히 고대사 네. 이쪽에 아주 잘나신 양반들이 쓰는 기법이 또 그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쭉 해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그
이 표현도 그 일제가 만들었다는 표현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시조선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이성계가 세운 조선 500년이 있고 예전에 있었던 조선은 옛날 조선이니까 그냥 고조선이라고 하자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단군왕건님께서 통치하셨던 이 조선은 어떻게 불러야 가장 이치에 합당한 그런 표현이 될까요? 당군조선이라는 말이 맞나요? 당군조선이라는 표현이 가장 그 머릿속에 남긴 좋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고조선이라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근세 조선이 아니라 기자조선, 위만조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이름 붙인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단군조선이라고 정명하는 것이 가장 그렇지. 그래도 예. 합당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삼조선, 아니면 삼한. 삼한. 네, 아니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한반도 남부에 있던 삼한이 아니라 원래 이 만주 벌판에 있었던 네. 삼한. 네, 알겠습니다. 이 뭐 박신님. 네. 네. 아, 아시게요? 동북아 역사지도가요. 네. 첫 장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지도를 수백 장을 만들었는데 네네. 우리나라 편의 첫 장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지도거든요. 아, 고조선. 그 네. 고조선 지도가 BC 그 2333년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그래요? 장이 우리나라 역사가 15세기 여기 이제 청동기이잖아요. 아, 네, 네, 네. 그거에 그렇죠. 맞춰서 그때부터의 지도가 맨 첫 장에 나오거든요. 이거 자체도 문제라는 거죠. 문헌적으로 봤을 때 2333년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지도도 그렇게 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었다. 알겠습니다. 적폐 꾸덕입니다. 꾸덕이. 자, 이 단군 왕검께서 통치하신 단군 조선. 그러면 언제부터 이 단군 조선은 시작되었을까? 금방 박씨님께서 2333년이 엄연히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했던 그 15세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요임금과 동시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예, 네네. 나오죠. 그럼 이 단군 조선은 언제부터 시작된 나라라고 실제로 문헌적으로, 유물적으로, 역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 주류 이 매국사학계에서는 단기를 흔들고 있어요. 단기. 우리가 자체를? 이제 보통 네. 단기라고 하면 이 서기에다가 2333년을 합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가 이제 4350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기를 단기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송어정도 얘기를 하고 네네. 이문영도 칼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단기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간, 우리 민족의 어떤 뿌리, 그 단기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이거를 이 문헌을 갖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2333년이라고 하는 이 문헌 자체를. 네. 근데 뭐냐면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여고 동시다. 여고 동시. 고라고 하는 네. 것은 그때 고려 종조 고려 3대 임금인 정종의 휘가 정종의 휘가 요였기 때문에 네. 여요 동시라고 해야 되는데 고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임금이잖아요. 네. 요임금과 동시대다. 단군은 요임금과 동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무문헌의 어떻게 보면 만고의 공통이다라는 거죠. 요임금의 공통. 그렇게 우리 역사 문헌에 나옵니다. 네. 요임금과 동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서기전 24세기는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BC 2333년이냐 그게 무진년이거든요. 그때가 네. 이 무진년설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정설화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네네. 정설이 되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 정설이 되어서 온 거를 이제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좀 더 문헌적으로 지금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서기는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로 2017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한민족이라면 단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죠. 그래서 단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단기에 관해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서가 뭐 여러 사서들이 있지만 강단사학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사서들이에요. 네. 그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동국통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서 얘기하는 그 시기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삼국유사에도 24세기를 얘기하고 있고 동국통감도 24세기입니다. 네.
어쨌든 24세기인 거예요. 네네. 근데 상궁유사는 고려시대 충렬왕 때 그 일연 스님께서 지으신 거고, 동국통감은 조선시대에 넘어와서 서거장을 비롯한 여러 이제 학자들이 구성을 한 책이에요. 쓰여진 책이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단군 조선은 이미 서기 전 24세기에 있었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제시대 거치면서 지금 우리나라 사학에서 단군이 24세기 전에 있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10세기로 비정을 하면서 조금 더 잡으면 15세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15세기도 고고학 발굴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 나온 거고, 실제로 이제 풀어서 네. 네. 고조선 건국 연대에 대한 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죠. 네. 삼국 유사에 일단 기본을 한다면은 여고동실화를 해가지고 요임금하고 같은 해냐, 그리고 아니면 무진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서기 전 2333년이냐, 아니면 그다음에 그 요임금 50년설이 있어요. 네. 근데 삼국유사에서는 이제 이걸 갖다 정사년, 정사년이라고 했는데 1년도 이 연도가 틀렸어요. 요임금 50년은 계사년이거든요. 네네. 그럼 요거를 이제 잠깐 이제 문헌적으로 살펴보면은 송나라 소강절의 그 계산법에 따라서 연도를 산정을 해요. 산정을 하는데 요 여고동시, 아까 얘기한 여고동시, 요 임금하고 같은 해. 이거는 이제 갑진년이에요. 요 임금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게 간지로는 갑진년인데, 갑진년은 서기 전 2357년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운기도 이제 여고동시라고 해가지고 갑진년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환단곡에 있는 단군세기를 보게 되면은 단군왕검이 14세에 대읍국 비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요 해가 바로 요 임금이 그 당나라를 만든 그 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군께서 단군왕검으로 즉위하시기 전에 네. 14세 때 부왕처럼 미리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임금 즉위한 갑진년에는 실제 단군왕검께서 대읍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비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훈련을 하셨던 기간이었던 약간 거죠. 약간 인턴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네요. 국가 경영 인턴이라고 할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 25년 무진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서기 전 2333년 이거는 이 동국통감이라든가 이 해동유적이라든가 많은 조선시대의 문헌들이 무진설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환단곡이 단군세기도 이 무진년설을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요 50년 계사년인데, 계사년은 서기 전 2308년이에요. 근데 이 일연이 정사년이라고 했는데, 이 정사년은 요임금 50년이 아니라 제위 50년이 아니라 단군왕검 50년, 제위 50년이에요. 이 청사년은 잘못 판단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군 조선이 언제 건국됐냐, 이것을 삼국유사 일연 스님께서는 고기를 인용하셨어요. 네. 고기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요임금 50년, 당요 50년 때에 단군 조선이 건국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일연 스님이 이상한 걸 눈치채신 거예요. 당요 50년은 경인년이 아니다. 그래서 일연 스님께서 주석을 다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연 스님 주석도 잘못했어요. 당뇨 50년은 고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경인년도 아니고, 그리고 주석에 달린 것처럼 정사년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당뇨 50년이 계사년입니다. 네. 그거를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냥 결론적으로 단군 조선이 개국한 것은 서기 전 2300년 이전인 거는 문헌에서는 확실하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뭐 연대설이랄까? 이런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요임금과 동시대다. 예를 들면 송호종 교수가 요임금도 신화적 인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요임금은 실제 있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뭐 사기, 사마천의 사기의 송호제 본기에 보면은 황제의 헌원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역사의 시작을 갖다가 이 요순부터 시작한다고. 네. 그 송호종 교수는 요임금은 실제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단군을 부정하는 김에, 내친 김에
다 같이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이런 얘기죠. 진화라 그래요? 아니 중국에서도 요인금이 아직 전설상의 시기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동시대에 단군이 실제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굴을 통해서 하상주 문명, 하나라 문명을 발굴을 했고, 그리고 요인금의 유적도 발굴이 되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요인금의 유적은 도사 유적이라고 합니다. 도사 유적. 그래서 이 도사 유적이 어디냐면 산서성에 있어요. 중국 산서성의 그 남쪽에 어디야? 중국 신석기 시대 용산 문화 유적으로. 네, 이건 방사성 탄소 연대로 BC 2500년에서 1900년에 해당되는 그 유적이 1978년부터 발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굴된 것을 보니까 이게 요인금의 유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인금의 유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라의 유적이 있습니다. 하나라. 왜냐면 하상주가 있기 전에 요순 다음에 하상주잖아요. 네. 그럼 하나라의 유적이 발굴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라로 이어지는 그 이전에 요순 시대도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라 유적으로도 보면 이리두 유적, 이거 유명하죠. 이리두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리두 유적이 나왔어요. 이리두. 네. 네. 그러니까 요순 시대가 요순이 실존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밝혀주는 그런 획기적인 유물이 바로 중국 하남성에 있는 그 이리두 유적에서 발굴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것이 하나라가 위치했던 지역에 이 이리두 유적이 발굴이 됐는데요. 이걸 보면은 아, 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가 있다는 거죠. 네네. 하나라가 존재가 하면은 하나라의 시초는 요순과 이렇게 엮여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하나라가 있으면 요순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인금의 유적까지 발굴이 되었으니 이때는 실체하는 어떤 역사다. 고로 거꾸로 봤을 때 이제 송호정 교수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게 그와 동시대에 있었던 단군도 당연히 이제 실체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송호정 교수는 요인금의 나라도 사실은 전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요인금과 동시대에 단군 조선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유물적으로 봤을 때 용금의 유적도 그 도사 유적으로 발견되고 또 이리두 유적을 통해서 발견이 됨으로 해가지고 요인금의 시대가 실제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군 조선이 요인금과 동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등의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문제가 없다. 오히려 단군 조선의 실존을 역으로 증명해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서 고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독교의 구약이라는 거 보면은 거기도 신화적인 글들이 많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고고학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일들이 고대의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벌였던 일들이 상당수가 이게 그 맞는 얘기다. 네, 네. 네, 그렇게 밝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송호정이라든가 이제 이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의 적폐사학, 매국사학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네네네. 무조건 일단 자기들이 설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까는 거야. 그냥. 이건 부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게 나오면은 또 교묘하게 이제 거기서 도망치는, 네. 도망쳐서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 네. 그 논리에 대해서 저는 참 역사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네. 그렇죠. 관이 없는 거죠. 역사관이라면 식민사관이겠죠. 네. 그렇죠. 유물 유적 요인금 시대로 본 유적을 봤을 때는 이렇고, 문헌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당군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어땠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여기서 네. 문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좀 전에 봤었던 삼국유사가 있고요. 네.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은 바로 그 단군 왕검, 유단군 왕검, 왕검이 계셨고 입도 아사달,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셨다라고 해서 뭐 명확하게 그 나라와 도읍과 그리고 여거 동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인금과 동시대에 네. 그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통치자는 단군 왕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삼국사기에도 보면 조금 나온다는 거죠.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동천왕조에 보면은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라고 해서
선인왕검이라고 하는 신선선자 쓰거든요. 네. 선인왕검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게 단군왕검인데 이게 선인왕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 왕이 되어서 이제 왕엄성에 도읍을 했다. 왕엄성에 도읍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선인 왕검의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에 도읍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왕운기에도 이런 어떤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제왕운기에 보면 뭐 실라, 고래, 남북 옥조, 동부여, 예맥, 그다음에 응, 뭐 백제 등 여러 민족이 모두 역시 단군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로서 단군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고려로 넘어가고 또 조선으로 넘어갔을 때 조선 같은 경우에도 개국년 초기에도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다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네. 정조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방의 개국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개국시조가 바로 단군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쭉 면면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단순히 일제시대에 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단군을 내세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막 꾸민 게 아니고 뭐 단군을 내세워가지고 뭐 민족 정치를 함양하고 뭐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정신의 기저에는 단군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걸 뭘 자꾸 주류사건 이것마저도 어떻게 이제 부정하려고 그러냐면은 네. 조선시대에 단군을 받던 거는 자기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단군을 계속 내세운 것뿐이다 식으로 주장하는 인간도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역사를 상상으로 하냐고. 그렇죠. 상국 유사만 하더라도 첫 시작이 고조선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작을 고조선, 그 조선이 있었다. 근데 그 이전에 신시도 있었고 그리고 석유황국.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것과 이제 소급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삼국유사는 고려 시대 때 쓰여진 역사서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때 동국통감 같은 경우에는 왕명을 받아서 편찬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는 아주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는 최초의 군장으로서 신인이 단목 아래로 내려오자 국인이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다. 이분이 바로 당군이며 국호는 조선이고. 이때는 바로 당묘 무진년이다. 그러니까 서기전 2333년 그 무진년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뭐 무진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그 안암노의 삼성기. 안암노 삼성기 신라 시대 고승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묶여서 그렇지. 그 삼성기 상에 보면 자무진 통국이다라고 해서 무진으로부터 이제 단군 안검이 자무진 통국. 무진으로부터 그때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네. 단군 세계에도 당연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무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우리나라 사서에 보면 아까 20여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환단고기나 규원사화나 단기고사 이런 걸 빼더라도 나머지 이제 그 이 조선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동국통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삼국유사에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어리버리 해가지고 했던 거를 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무진이 맞다라고 이렇게 딱 정한 거거든요. 근데 사 이전에 우리 민족의 단군에 대한 인식은 천자, 천명을 받은 임금, 또 우리 민족의 어떤 근원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근대 이후에 북한에서는 단군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뭐 연구를 하면서 또 뭐 단군릉도 발견했다 그러고 그런 뉴스들을 간간히 들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그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옳을까요? 근데 북한이 1990년대에도 뭐 단군 유적을 갖다가 이렇게 뭐 복원하고 뭐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는 단군 유적 보존 운동이 일어난 게 1932년이라고 합니다. 1932년에 네. 이미 평안남도의 강동 대박산에 단군릉의 수축 작업이 있었어요. 네. 그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단군릉이 이제 평양 그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 어디 있냐면은 신증 동국 여지 승남. 뭐 이건 1516세기죠. 네. 16세기에 완성된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큰 무덤이 이 지역에 있다. 현 서쪽 삼리에 둘레 410자나 되는 큰 무덤이 있는데 이를 단군묘라고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조선왕조 실록의 숙종과 영조 때 보면은 강동의 단군묘를 수리하거나 보수한 기록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정조 때는 평안감사에게 강동 사또가 봄 가을로 단군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제도화해라 라고 지시를 내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동이라는 곳에 분명히 이제 단군릉이 있었다라고 단군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북한의 이 학문적인 결과는 뭐 옳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근데 북한은 이걸 초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왕검의 그런 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환단고기에는 딱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다라는 아, 거죠. 네. 그분이 바로 7세 구울 단군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47명의 우리 그 단군이 있는데 47분의 단군이 있는데 그중에 7세가 구울 단군입니다. 구울 단군이 BC 2092년 7월에 구울 단군께서 남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풍류강을 건너 송양에 이르러 병을 얻었다. 병을 얻어서 세상을 돌아가시니까 대박산에 묻혔다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이 대박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그 단군릉을 조성했던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은 단군 우리가 그 단군의 실체 그리고 또 우리의 지금의 인식 또 매국사학계의 인식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결국 단군 왕검님께서는 언제 탄생을 하시고 어떻게 즉위를 하셨느냐 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이제 환단고기를 보시면은 단군 왕검께서 언제 탄생을 하셨냐 그게 연월일시가 나와요. 그래서 연월일시까지 나오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단군 왕검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왕으로 즉위하시기 전에 비왕으로 섭정하신 때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 비왕의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24년간 비왕으로 계셨고 또 제왕으로는 93년 동안 재위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통치기간을 그 전에 있었던 비왕으로서의 통치기간도 전부 다 환단고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구한족이 다 각자의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때 구한족을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는 통일하셨다. 진짜 막 선망 그리고 인망 능력이 없다면은 사실은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구한족을 모두 다 이제 통일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즉위를 하신 천재로서 한민족의 뿌리로서 지금 단군왕검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그러면 우리 세계사적으로 와 정말 이렇게 기록을 잘한 민족이 있나 또 이런 책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환단고기도 비록 그 원문으로 따지면 너무너무 양은 적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나 저는 그게 참 안타깝네요.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 환단고기에서도 인용한 사서가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 예. 네. 고기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환단고기에도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좀 이 부분을 네. 쭉 한번 쭉 읽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고기 그 단군세기 부분을 누가 이걸 주실래요? 저 해봐.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제이님이 뭐라고? 아니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시니까. 뭐 신이라며. 무슨 뭐, 지난번에 공녀? 아, 뭐 오디오만 나가는데 뭐 하죠 뭐 여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주시죠. 그 원문을. 네. 고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오. 어머니는 웅시왕의 따님이다.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시니 신인의 덕이 있어 원근 사람들이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였다. 14세 되던 갑진년에 웅시왕이 그 신성함을 듣고 비왕으로 천거하여 대읍국에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무진년 당뇨 때에 당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에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에 이르시니 온 나라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 구한족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시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치니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성조께서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 동안 재위하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 야, 지금까지 들으신 게 이게
기록돼 있는, 물론 한자로 기록돼 있는 거죠. 그것을 한글로 풀어서 읽어드린 겁니다. 네, 뭐 이게 잘라서 네. 계속 듣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부탁하시고요. 네. 자, 따로 파케 하나 열까요? 성조께서 비왕으로 24년 또 제왕으로 93년 동안 재위하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 강단사학계에 그런 왜곡이 없다면 다 걷어치고 그냥 단군 왕건께서 어떤 분이시냐 사실 여기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네. 이 부분만 네, 네. 아, 단군 왕건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고 네. 어떤 삶을 사셨고 요 얘기만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만 이렇게 네. 그래서 전 국민이 단군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게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머릿속에 베낀 게 뭐예요? 환웅께서 아들이죠. 환웅께서 그 곰과 호랑이 중에서, 네. 중에서 사람이 된 웅녀하고 결혼해서 난 게 단군 왕건이다 그렇죠. 하는 단순 신화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문사를 압축시켜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치는 있지만은 단군 세기만큼 이렇게 그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풀이를 해준 건 없다 이거죠. 네. 근데 요거에 또 그 이전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네. 태백일사에 보면은 뭐냐면 왕검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신인 왕검이 이제 탄생하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 보면 우리 치우천왕 자오지 환웅천왕이 14세인데 그 바로 이전이 사와라 환웅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와라 환웅이라는 13세 환웅의 초기에 웅족 여왕의 후예를 여라고 했어요. 여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단허의 봉함을 받아서 왕검이 되셨다. 그래서 수많은 왕검들이 있었는데 이 단국의 왕검이 배달국의 대통을 이어받아서 구한족을 통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뭐 13세 환웅 때 그때 왕검이 탄생을 하는데 그 뒤에 한 460년이 지나는 거예요. 460년 정도가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기념동전이라든지 단군 동상 세우면 뭐 종교적인 문제로 뭐 참 끔찍한 일도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리 민족의 상징 그리고 그 뿌리와 근원으로서 단군을 주화로서 만들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단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단군의 실체는 뭔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